진짜 인상이 찌푸려지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면접 전에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우리 인싸 라인을 타고 우리 다 같이 춥을 뽀개봅시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당당히 결정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짜 인상이 찌푸려지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좀 조심하면 좋겠죠? 이거를 꼭 면접 전에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면접관이 A를 물어봤어요. 근데 A라고 답변을 했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 다음에 다른 면접관이 혹은 그 면접관이 다른 걸 물어본 거예요. 비슷한 것을 혹은 똑같은 것을 A라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면접자 입장에서 아까 말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우 좋지 않은 단어 선택이에요. 아까 말을 했는데 너네들 제대로 못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면접관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두 가지가 있겠죠.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요,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못 들었다기보다는 두 번째가 더 많은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이유가 아니라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 다시 되묻는 경우가 있겠죠. 본인이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럴 경우인데 그것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는 단어를 썸으로써 면접관은 인상을 조금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하실 때 이거 특히나 주의해서 이거는 안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모의 면접을 많이 보는데 이 단어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잊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답변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조금 내용을 바꿔서 다시 물어보거든요. 내용을 바꿔서 다시 물어보고 조금만 내용을 바꿔서, 왜냐면 계속 길이 잘못된 답변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여러분 주는 건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버리면요 인상을 조금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던 게 고속도로 계속 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지 모르겠죠. 즉 여러분들 면접하다 보면은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내가 이거 길 잘못 들고 있는데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때 그냥 멈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속도로 타는 분이 있어요. 앞에 한 말이 내가 갑작스럽게 답변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말과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머릿속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바로 그냥 멈추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릴 걸 좀 잘못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다시 설명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면접관은요, 느껴요. 실제 이런 일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많이 느껴봤어요. 얘가 스스로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구나. 근데 그거를 계속 고집부려서 가고 있구나. 갑니다. 그럼 면접관은 계속 그걸 다시 되묻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둘이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경우까지 봤냐? 지원 동기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회사도 그런데요? 이런데요? 이런데 주고받다 결국 우리 회사에 지원할 이유가 없네요? 까지 갔어요. 면접자는 제가 그렇다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버벅거리면서 그렇게까지 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쯤에서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그걸 중단하시고요. 제가 조금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가지 뭐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표현들 좋지 않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고속도로 계속 타지 마라. 타다가 잘못됐으면 유턴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면접관이 인상 찌푸리는 일 없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